에어포스 1 역사 관련해서는 조만간 리뷰를 할 건데, 1994년에 에어포스 1 미드컷 제품이 처음 발매를 할때 이름이 에어포스 1 미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매한 또 다른 포스들, 포스트 포스나 에어스트롱 역시도 미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는 이미 미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001년에 발매하는 조던 원 미드컷 제품에는 미드라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발매하는 미드컷 제품, 당시 이름이 레트로 플러스였는데, 그 제품은 미드의 개념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에어 조던 1이었던 겁니다. 조던이나 덩크처럼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는 제품들, 대체적으로 이제 하이를 재해석해서 로우를 만들거든요. 기본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 하나, 로우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스페셜 모델이나 콜라보 모델들 아니면 좀 개량된 모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디자인이 좀 달라진 게 그래도 기본 틀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씩인데, 이 조던 로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점프맨 로고가 있는 제품, 그리고 이 제품처럼 나이키 로고가 있는, 우리가 흔히 오지라고 부르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뭐 로고만 다른 게 아니고 디자인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오지라고 불리는 제품 역시도 끈구멍이 7개짜리, 그리고 끈구멍이 8개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디자인들이 왜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할 겁니다. 유니온이나 스투시나 슈프림이나 지금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들, 1990년대 일본 스트릿 문화에 다 영향을 받은 브랜드인데,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예외 없이 일본의 스트릿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85년에 조던은 하이가 나오고 나서 1990년대 일본에서 조던원 하이 모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하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뭐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일본에서 엄청 유행을 합니다. 그걸 놓치려면 나이키가 2001년 2001종 넘버링된 한정판 제품을 스페셜 박스에 담아서 일본에서만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해 글로벌 릴리스되는 제품들 중에도 넘버가 들어간 제품을 발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아들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조던원 제품 같은 경우는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이키가 2001년에 또 다른 걸 시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때 미드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미드 제품, 하이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 하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가 2001년 되면서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 당시에 하이컷 제품의 이름이 레트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 레트로 플러스. 레트로에서 플러스 됐으니까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드컷 제품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드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당시에 그 레트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소재도 좋고요. 뭐 컬도 좋고, 가격도 하이컷 제품, 그러니까 레트로 제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레트로 플러스가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미 하이컷 제품이 레트로라는 이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컷 제품은 그때부터 이제 레트로 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던원 하이컷 같은 경우는 1985년 로우랑 같이 나왔을 때 박스에 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후에는 그냥 조던 원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레트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레트로 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나이키가 새로운 제품 하나 또 만드는데, 로우 제품입니다.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의 원형이 되는 제품을 2004년에 레트로 로우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조던원 미드라는 이름을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트로 플러스에서 레트로로 바뀌고, 바로 다음 해인 2004년에 이 제품이 레트로 로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레트로 플러스, 그러니까 미드컷 제품의 로우 버전인 겁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게뭐이 점프맨 로고도 그렇지만은, 이 측면에 패널을 보시면은 지금 이 패널과 이 숏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 미드의 간격이 이렇게 좁습니다. 하이는 이 간격이 더 넓어요. 그리고 이 점프맨 로고가 있는 로우 제품이 레트로 플러스의 로우 버전, 그러니까 미드컷 제품의 로우 버전이라고 알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1994년에 나이키가 에어포스 1 미드컷 제품 발매할 때 미드라는 이름을 이미 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에 발매하는 조던 1의 미드컷 제품에 미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레트로 플러스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는, 그게 하나의 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라인. 그 라인의 로우 버전인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 이 점프맨 로고가 있는 로우 제품이 한번 개량이 되면서 이름이 한번 바뀌거든요. 조던 1팬 로우라고 해서 이 패딩 부분이 좀 두툼해지고, 그리고 이 소재나 컬러가 좀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레트로 제품, 그러니까 미드컷 제품의 이름도 패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역시도 패딩이 좀 두툼해지고 소재나 컬러가 다양해지는데, 패스는 멋진, 근사한, 뭐 매력적인, 최고의, 섹시한 이런 의미를 가진 슬라이거든요. 이름을 그냥 짓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트로 플러스도 그렇고 팻도 그렇고, 나이키는 2001년 처음 선보이는 미드컷 제품이 기존 에어조던 1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매력적인 신발로 보여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맨 로고가 있는 로우 제품도 따로 만들었던 거고,
근데 뭐 시장에서 매니아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미드컷 제품을 그렇게 매력적인 신발로 보지 않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나이키는 이제 자연스럽게 미드컷 제품의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 플러스가 성공을 했다면은 얘는 이제 레트로 플러스 밑에 있는 로우가 됐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드컷 제품은 실패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오히려 하이 제품이 더 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조던은 하이 제품이 이제 오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지 마케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미드컷 제품이 하이의 서브 개념인 미드가 되면서 이세 가지 제품 모두 그냥 에어조던은 로우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 미드컷이 미드로 끼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는 이제 꿍구멍이 9개, 미드는 8개, 로우는 7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오지 모델 중에 이 꿍구멍 7개짜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에어조던 원 로우 오지 같은 경우는 이제 85년에 처음 나올 때 이것처럼 꿍구멍이 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캇이나 디올 같은 제품들, 그리고 복각판 모델의 이 꿍구멍 8개짜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만간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키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8호 라인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 제품은 리뷰를 했고, 이건 리뷰할 거고, 얘는 뭐 따로 시간 내서 리뷰할 게 아니라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색조합이거든요. 컬러 블록인데,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 뭐 측면 로고, 그리고 힐테, 뭐턱 로고, 아웃솔만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굳이 빨간색이 아니고, 뭐 굳이 나이키가 아니어도,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운동화 색조합이 이겁니다. 진짜 클래식, 가장 클래식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쉽게 질리지도 않고요. 뭐 지금이나 나중에 오래 신었을 때는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컬러블록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2015년에 이 제품하고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바시티레드 모델. 지금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꿍구멍이 7개인데, 그건 8개짜리 복각판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건 뒷부분이 아마 프린팅된 제품일 겁니다. 얘는 지금 자수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거 프린팅된 거 아니면은 제가 자막 나올 때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볼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